이만의 둥근 사악이마로 봐도 되고 그냥 사악이마로 봐도 됩니다. 성격이 무난하고 차분한 성격입니다. 눈꼬리가 올라오 눈이 살짝 찢어진 눈이라서 성격이 거칠거나 겁날 것 같지만 의외로 성격이 심사숙고형이고 차분하고 무난한 성격입니다. 눈꼬리가 올라오 찢어진 눈이라서 열받으면 화나인 스타로 변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저지하는 성향은 강합니다. 이마를 보았을 때 결혼 후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마 높이는 적당한데 관자놀이가 들어간 상에서 관자놀이가 들어가면 부부마찰이 많습니다. 주어는 결혼을 아주 늦게 하면 결혼운이 무난해집니다. 30대 후반 이후로 결혼하면 결혼운이 무난해지고 또는 독실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가는 적당하고 윗썸은 연하고 긴 눈썹에서 인복은 좋은 편인데 중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냉철하고 현명한 성격이고 사교성이 좋고 사회성이 좋습니다. 광대뼈와 발달하고 관절에는 들어갔고 턱도 갸름하고 아이요 전체적으로 얼굴형이 마름먹 꼴입니다. 마름먹고 형태를 토형이라고 합니다. 토형은 성품이 온화하고 포옹력이 좋습니다. 문제는 눈꼬리 때문에 사회에서는 포옹력이 좋은데 집안에서는 마찰이 많은 편입니다. 웃을 때 보조애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교성이 좋고 애교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대가 발달하여 중년은 함부로 사업을 하면 안됩니다. 중년은 재산 조심을 엄청 해야 하고 사람 조심, 인간 조심해야 합니다. 독수리 눈에 해당하여 직업은 좋지만 중년은 사업이나 여러가지로 조심해야 합니다. 코는 직선 코라서 좋은 코에 해당하지만 엄청 좋은 코는 아닙니다. 코는 중년은 본자리입니다. 코가 많이 좋을수록 중년은 평탄하고 좋은데 주연의 코는 그냥 적당한 코입니다. 여튼 중년은 이것저것 조심해야 합니다. 인중은 화기인중과 우무인중의 복합상이라서 얘는 계통으로 발달한 인중이고 우무인중의 특징이 이성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성운과 예능 기질이 좋은 인중입니다. 얼굴에 비하면 인중이 긴 편에 속합니다. 인중이 길면 성품이 어질고 수명이 긴 편입니다. 인중이 짧은 사람들은 장수한다는 보장이 없지만 인중이 긴 사람들은 대부분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술은 활입술에 속하여 감각이 좋고 기교가 좋고 이성운이 좋고 예능 기질이 강하고 턱은 갸름하여 인생이 평탄하지만 문제는 중년은 조심해야 합니다. 운명의 굴곡은 재벌이라고 평생 평탄한 게 아니고 부자라고 평생 평탄한 게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운명의 시기를 탑니다. 모든 사람들은 운명의 굴곡이 있는데 이 굴곡은 부자라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재벌들 몇 명은 감옥을 다녀왔습니다.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안 좋은 시기가 오면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좋은 시기가 오면 더욱더 복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주원은 인생이 무난하지만 중년 시기는 자기 뜻대로 잘 안 풀리는 시기입니다. 물과 강대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상이고 귀는 칼기와 부착에 증가쯤 되는 귀입니다. 그냥 무난한 귀입니다. 주원은 20대와 30대에 돈을 많이 벌면 40대부터 노년까지 재산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함부로 사업을 하면 안되고 철두철미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